한번 회원 가입해보겠습니다. 이야, 큰긴 문제도 뭐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. 지는 뭐 답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혀가 기네요. 주절주절 뭐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. 변명만 아주 뭐 길게 늘어놓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ChatGPT가 무엇인지,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가입을 해서 시연까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인공지능의 시작부터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발자국들을 조금 따라가보자면 1950년 컴퓨터과학의 선구자 앨런 튜링이 논문 하나를 세상에 공개를 합니다. 계산기계와 지성. 이때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 하나가 이방 하나 전체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논문의 시작. 첫 줄에서 앨런 튜링은 세상에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논문이 시작이 됩니다. 그 질문은 과연 기계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? 그리고 60여 년 이후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이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경기를 진행합니다. 결과는 4대1 알파고의 승리. 이 대국 이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. 이후 2023년 초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마치 제2의 인공지능 붐이 온것 같습니다. 알파고 이후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컴퓨터 유튜버로서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. 제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ChatGPT 시작하겠습니다. 때는 2015년 12월. 인공지능, 빅데이터, 자율주행 등 이런 뭐 4차 산업혁명적인 단어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몇 년 후였어요. 이때 이 업계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양반들이 모여서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. 오픈 AI. 이 단체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각각 돈을 어느 정도 이제 십시일반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하고 토의하고 이 특허들도 고민을 해보고 세상에 무료로 공개를 하자 이겁니다. 인공지능이 세상에 인간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뭉쳐보자 이겁니다. 그래서 모은 돈이 하나로 이제 1.2조 원 정도인데 이 모인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인 모양이에요. 주요 리스트를 보자면은 투자회사 Y콤비네이터의 뭐 샘, 이 투자사가 키운 회사들이 뭐 드랍박스, 에어비앤비, 레딧, 트위치 TV 등 돈 좀 있는 투자사입니다.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, 이 형은 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. 스트라이프의 그레그, 핀테크 회사죠. 링크드인의 웨이드 호프만, 페이팔의 피터,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등 이 업계 큰 손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인공지능 비영리 단체 오픈 AI를 딱 이렇게 세운 거죠. 이후 여러 인공지능 연구원들을 고용을 해서 관련 연구를 시작합니다.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곳간에 모아두었던 돈들이 아주 뭐 쭉쭉 빠져나갑니다. 뭐 어디 뭐 어? 구멍이 뚫렸나? 어? 이거 해보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뭐 훈련시키는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던 거죠. 뭐 인공신경망을 뭐 계산을 하고 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뭐 슈퍼컴퓨터도 여러 대 대여해서 쓰고 뭐 그래픽카드도 뭐 몇백 몇천 개가 뭐 하루 종일 돌아가고 있고 전기세도 뭐 누진세 오지게 붙어서 나오고 이 인공지능 모델 교육시키는 이 학원비만 해도 몇십억이 그냥 나가버립니다. 그리고 또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는 이 연구원들이 뭐 조금 고급 인력이겠습니까? 뭐 싸게 싸게 월급 받으면서 뭐 재능 기부 하러 가면 뭐 진행이 잘 안 되겠죠? 저기 뭐 딥러닝의 선구자라고 알려진 뭐 제프리 힌튼이나 얀 루크는 뭐 각각 구글, 페이스북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면서 연봉을 뭐 쓸어담고 있고 뭐 간 모델의 개발자 이하는 뭐 애플에서 연봉 쓸어담고 있고 뭐 AI 천재라고 불리는 뭐 안드레아는 뭐 저기 테슬라에 있고 오픈 AI의 연구원들도 우리 뭐 이 정도로 맞춰달라 라고 하면 뭐 별 수 있나요? 곳간에 돈이 아주 뭐 쭉쭉 빠져나갑니다. 그러면서 이 오픈 AI는 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. 2019년도에 본격 영리 활동도 할 수 있는 단체로 전환을 합니다. 투자를 받겠다 이거죠. 그러면서 여러 투자처도 마련을 하고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.2조 원을 투자받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전에는 뭐 루비큐브를 맞추는 뭐 로봇 손이나 뭐 블리자드의 도타 2 게임 인공지능 뭐 숨바꼭질 놀이 인공지능 뭐 이런 거를 하다가 투자 들어오고 뭐 돈이 쭉쭉 들어오니까 개발하는 결과물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. 그 추진력을 기반으로 GPT의 버전 3.0이 공개가 되는 거죠. 사실 2018년에 오픈 AI에서는 GPT 버전 1을 개발하여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 이 GPT라고 한다면은 생성하는 사전학습된 트랜스포머인데 얘는 이 인간들이 자주 쓰는 문장들을 그냥 주르륵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.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이 수많은 웹페이지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장들, 단어들을 이 슈퍼컴퓨터와 그래픽카드 수백 수천 대로 끊임없이 주르륵 읽어버렸어요.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면은 가장 자연스럽고 그럴싸한 단어들을 두루룩 하나씩 뱉기 시작합니다. 이 그림들을 보시면은 단어들을 읽고 이 한 단어씩 뱉어내는데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
나오고 이후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가장 자연스러운지 이 may 그 다음에는 뭐 not, injure 이렇게 순서대로 얘가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단어씩 뱉어내는 거죠. 2018년에 GPT-1은 약 11억 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. 여기서 매개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 인공지능의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이 weight를 얘기하는데 11억 개의 진행 가능한 옵션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다음 연도인 2019년 150개의 매개 변수를 통해 학습된 GPT-2가 나오고 2020년 1750억 개의 매개 변수 5천억 개 이상의 단어를 학습시켜서 GPT-3가 나오게 됩니다. GPT-1에 1000배 이상, GPT-2에 100배 이상 훈련을 시킨 거죠. 이렇게 버전이 올라갈수록 학습된 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. 다만 이 GPT는 이 주어진 단어에 대해서 자기가 학습한 단어들을 이 줄 세워서 통계적으로 가장 그럴싸한 다음 단어를 생성해서 내어주는데 자기가 어떤 걸 이렇게 뱉어낸 거에 대해서 막 뭐 이해를 하면서 내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싸한 거를 내놓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후 2021년 OpenAI에서는 이 텍스트를 주면은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달리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를 합니다. 부스터가 뭐 쭉쭉 달린 거죠. 뭐 투자 들어오니까 뭐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집니다. 그리고 대망의 2022년 GPT-3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GPT-3.5를 기반으로 챗 GPT를 출시를 한 거죠. 인간의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인 GPT와 이 채팅으로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떤 거를 챗으로 물어보면은 가장 이 적절한 답을 내어주는 방식인데 이 챗 GPT가 무료로 공개가 되고 온 미디어가 뭐 난리 나게 된 겁니다. 사람들에게 아주 이 친숙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거죠. 단순히 물어본 거를 대답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요청에 따라서 뭐 그럴싸한 뭐 시를 하나 작성해준다거나 뭐 간단한 뭐 사치견산을 해준다거나 번역을 해준다거나 심지어 뭐 코딩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. 엄청나죠? 이후 챗 GPT의 잠재성을 알아본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에 1.2조 원을 투자한 거를 딱 보고 추매를 합니다. 12조를 더 추가로 투자를 준비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이 OpenAI의 지분 49%를 가지게 되는 거죠.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GPT-3.5를 기반으로 한 게 이 정도인데 만약 뭐 4.0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거를 이 자기네들의 검색 엔진에 그대로 심으면은 이 수십 년간 구글이 독점했던 이 검색 엔진도 한번 싸움을 해볼 수 있겠다 계산이 딱 쓴 거죠. 그래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자기네들이 만든 검색 엔진 빙에 챗 GPT를 추가를 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과 이제 한판 제대로 승부해볼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구글은 아직까지는 검색을 하고 유저가 그 검색 결과 중에 답을 찾아야 된다면은 빙에서는 GPT가 내장이 되어 있으면은 단순히 이 검색뿐만이 아니라 그 검색 결과 중에 제일 그럴싸한 결과를 가공하여서 내어주고 뭐 정리도 해주고 검색 그 이상을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. 그렇게 챗 GPT가 세상에 나오고 2개월 만에 사용자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. 그야말로 뭐 혁명적인 속도였어요.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가 된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유저가 너무 몰리니까 이 무료로 풀었던 서비스에서 이제 플러스 버전, 유료 버전을 내어놓습니다. 그래도 나름 이거 비싼 돈 주고 훈련 시킨 거고 이거 그래도 유지하려면은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유저가 너무 몰리게 되니까 이 부하도 생기고 이 도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픈 AI는 우리 그 유료 횟님들께는 일반 도로가 아닌 이 고속도로를 내어주면서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해도 이 챗 GPT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을 오픈을 한 거죠. 그리고 그게 한국에도 상륙을 하였습니다. 한 달에 20불 현재 환율로 뭐 25,000원 정도만 내면은 이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챗 GPT와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도 바로 가입해서 이 챗 GPT와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이 구글의 오픈 AI를 치는 게 국룰이었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이 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검색 엔진 빙에 들어왔습니다. 여기 채팅 옵션이 보이시죠?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빙에 있는 챗 GPT와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모두에게 오픈된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대기 목록에 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. 여기서 챗 GPT를 쳐가지고 오픈 AI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있죠? 들어갑니다. 여기서 Should I chat GPT 들어갑니다. 이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한번 회원 가입 해보겠습니다. 구글로 로그인 건이. 예, 본인이 맞습니다. 회원 가입이 되는 걸로 보여요. 건이 리 컨티뉴. 아따 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네요. 인증하겠습니다. 바로 실행이 되네요. 이거는 무료 버전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멤버십 옵션이 있는데 한번 무료 버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. 챗 GPT와의 첫 대화입니다. 두근두근합니다. 안녕, 너의 이름이 뭐니?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이야, 제가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빠삭빠삭 잘 해줍니다. 그러면은 간단한 연산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Can you
give me an answer for 뭐 5 곱하기 10이 뭐냐? 물어보겠습니다. 이야 뭐라 뭐라 하는데 5 곱하기 10은 50일 것이다. 이야 사실 연산도 뭐 빠닥빠닥 잘합니다.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한번 줘보면은 이야 큰 긴 문제도 뭐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. 이번 연도에 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뭐 the best programming language in 2023년에 가장 베스트인 게 뭐냐? 뭐 이렇게 혀가 깁니까? 뭐 계속 나오는데요? 뭐야? 자기는 뭐 랭귀지 모델로서 뭐 미래를 예상할 수 없지만 현재 많은 유명한 언어들이 있다. 파이썬, 자바, 뭐 자바스크립트 뭐 각자 뭐 좋은 언어다라고 하네요. 뭐 가장 좋은이라고 하면은 뭐 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뭐 여러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지는 뭐 답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혀가 기네요. 이 얘가 혀가 너무 긴데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. Can you answer that again in two sentences. 두 문장으로 설명해라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기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똑같은 뭐야 답변을 아예 안 주네요. 뭐 두 문장으로 줄이긴 했는데 변명만 아주 뭐 길게 늘어놓습니다. 뭐 용도에 따라 뭐 베스트가 다르다면서 뭐 이 구글과는 또 다른 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인공지능의 뭐 매력이랄까? 또 이 심지어 내가 어떤 걸 물어봤는데 잘 이해하기 힘들다면은 이 같은 질문을 이어가서 조금 더 이제 쉽게 말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하거나 정중하게 혹은 뭐 조금 무례하게 바꿔달라고 해도 또 정리해서 말을 잘 해줍니다. 뭐 예를 들어서 ChatGPT가 무엇이냐? 라고 물어보면은 아주 뭐 주절주절 뭐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.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Explain that for children in simple terms. 좀 더 어린이들을 위해서 조금 쉽게 설명해달라 라고 하면은 이 조금 더 위에 문장을 이 어린이들도 알아먹을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해줘요. 이 자기는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에게 얘기한다. 방금 네가 나랑 얘기한 것 같이 뭐 이러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기도 합니다. 신통방통하죠. 이 친구는 이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게 뛰어나서 우리의 이 채팅 대화의 기록들을 잘 추적을 하고 이전에 했던 대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 적절한 답변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죠. 또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뭐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사람인지도 알려주면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혹은 뭐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. 마치 너는 이제부터 뭐 경영자처럼 얘기를 해줘. 아니면 뭐 마케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. 어떤 뭐 심사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.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은 조금 더 그럴싸한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는 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답을 내놓을 때 아주 뭐 확신에 차가지고 자신있게 내어주기 때문에 야 뭐 이 정도 자신감이면 뭐 이거 맞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답일 수가 있습니다. 이 자신감에 속아서 뭐 항상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ChatGPT가 기반을 하는 GPT 3.5 버전은 2021년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 올바른 답을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좋습니다.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운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. 뭔가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기도 하고요. 이게 너무 핫하니까 뭐 구글도 뭐 카카오도 네이버도 다 자기들만의 ChatGPT를 뭐 출시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핫하긴 핫한가 봅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ChatGPT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질문과 답변 혹은 뭐 스킬 이 ChatGPT와 이 유단자처럼 대화하는 법 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